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지금 해남에 도착했는데 지금 딸기 농장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감자 꽃이 피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쁜 감자 꽃이지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여러분 이 감자꽃,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. 여기 이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감자꽃 이쁘죠. 이렇게 이쁘잖아요. 이렇게.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감자 있잖아요. 감자꽃하고 이 감자 이 순하고 이 순 절대로 이것도 그렇고 감자 순도 그렇고 감자 꽈리도 그렇고 감자에 대한 이 위에 거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. 이거 여러분 옛날부터 이거는 먹지 말라고 저희한테, 저 왠지 모르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독이 있나 봐요. 여러분 전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경만 하시면 돼요. 구경만. 고구마나 이런 거는 순을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. 여러분 굉장히 이쁘죠. 너무너무 이뻐요. 지금 여기 보니까. 자 그리고 제가 이 땅바닥을 보세요. 세상에 오디가 이렇게 많이 되었네. 와 이거 보세요. 이거 오디 좀 봐 여러분. 어머 너무 맛있다. 먹는 거 찍어주세요. 이렇게 다니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. 맛있다. 오디가 엄청 많네. 해남에 오니까 오디도 이렇게 많네. 어머나. 이거 봐 이거. 맛있다. 보세요 이거 보세요. 좀 까볼게요. 여러분 이렇게 따서 먹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거든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따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. 세상에 웬일이야.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맛있다. 이거 해서 좀 해남에 오니까 전부 이게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옥수수 보리 이런 게 너무 넓게 있네요. 잊지 마시고.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어요. 선생님 이 감자순은 먹으면 안 될까요?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. 근데 드시지 말라는 거.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순이 있잖아요 여러분. 이렇게 순이 있죠. 이렇게 이런 거 뜯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시지 마세요. 왜냐면 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고. 꽈리도 이런 먹는 게 아니고 이 꽃도 꽃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. 감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그냥 감자만 어르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감자는 여러분 위가 나쁜 사람들은 센 걸로 갈아 드셨다가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. 센 걸로 갈아 드시지 말고 꼭 감자로다가 이렇게 죽처럼 써서 드시거나 스프처럼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쪄서 그렇게 해서 드셔야지. 절대로 이거 감자도 생으로 드셔가지고 막 속 뒤집혀하고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속 나쁜 사람이 다이어트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. 하시지 마세요.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